내가 어떤 성업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업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 이분안중 안에 살리고 치유하고 오직 보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A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땅 24의 언약을 주시고 호대 24지유24이3철 성교 24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이한 주간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로 살리고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어 보대와 지우와 2 3 7나라 5천족 성교를 위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장자의 축복으로 2 3 7나라 시대를 향한 일만성도의 증거를 누리는 그땅 24의 주역이 되게 없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강단에 선포될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지휘하며, 전 세계의 렘렌트를 서미스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며, 평생에 하나님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사역이 되게 없옵어서 박지원 올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날 남은 생에 제자를 남기게 없어서 모든 부교육장과 장년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나의 것을 찾아 다섯 기초에 70현장에 비밀 가운데 70현장에 70제자를 찾아 3시대의 주역이 되게 없어서 렘넨트들이 하나님 주신 CVDF를 미리 찾아서 플랫폼 파스망대 영적 안테나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시작되게 없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보좌의 능력 속에서 아홉 가지 세팅이 되어 남은 자솔레자 술래, 정복자의 축복영답을 누리게 없옵소서 성교지와 성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전 세계 교회에 버려진 현장 속에 24제자 차자 237나라 5천족 살리게 하옵소서 다민족과 차세대와 TCK들에게 아홉 세팅으로 깊은 누림 속에서 삼시대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앞선 은자들과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충만과 오력으로 성령의 세밀하게 인도받아 비대면 시대 대면나로 237나라 오청족 살리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없어서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드로아교회 하나의 함께 237나라 오청족 살리는 교회로 인도받게 없어서 모든 교회 교회 교육기관을 통해서 알루지시 운동을 통해 3시대 응답으로 다가올 재앙시대의 영적전쟁에 영적 승리하는 237 치유 서미스의 지도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에 질고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충만과 언약 잡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행복한 기도 속에서 치유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박가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모든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밀하게 인도밖에 없어서 오늘 밤 기도 의 영적 가하란 말씀으로 말씀 받을 때 우리 속에 잘못된 기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위에 축복하사 찬양을 통해서 소감이 결박되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고 오늘도 기도가 회복되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로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토요일 핵심 및 랩너트 데이 2월 26일에 다녀오십니다. 어, 목사님께서 먼 거리를 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 오고 가는 걸음 속에 더욱더 건강함과 또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정시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권차례가 이번 주에 개강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기획포럼 산업성교의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랩넌트 신학연구원의 신학과정을 다 마치고 오늘 박효환 전 의사님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차세대 성교사로 이제 중요한 목회자의 길에 설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22년 현장 사역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다락방 사역 현황을 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어, 혹시 다락방과 미션홈 직회하고 계시는 분은, 어,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양식을 가져가셔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알루트시 추위에 뜰에서 강당 목상을 위한 생강 노트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권당 5천 원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판 훈련 교재 우리 구운의길 구입 희망자는 선택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28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중에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봄방학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치교의 전도 캠프 예배가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년부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대, 성도 대상입니다 토요 핵심 및 랩런트 데이가 2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하나운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랩런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 전랩런트 인턴십이 26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어, 오문 현답 훈련이 3월 4일 금요일 어, 7시 30분 소년부 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어, 교사 및 모든 송도 대상하고 27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3월 20 1일 월요일 개강되어집니다. 등록은 3월 11일 금요일까지고 온라인 신청받겠습니다. 이번 주 2, 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하나로 풍기는리우의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참 찬양 가사가 진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송도임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 저는 이제 복음편지 9가에 왔습니다. 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어, 어제 우리 237 어, 제자 훈련에서 복음편지 2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 받았습니다. 어, 2과가 이렇게 써여진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 주셨는데요. 영도 어, 지역에 태종도, 어, 태종대 지역에 너무 많은 병자들이 많고 또 어, 바닷가에 구철하고 초가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다가 어, 그리고 약수토에 가셔서 약수물을 먹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 복음을 주욱 전하시고 또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복음편지 2과를 직접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복음편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불신자의 상태를 보면서 한장한 한 장씩 직접 기록한 그 편지가 이제 복음편지죠. 어, 복음편지 1과 2과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편지 3과 4과는 그렇다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편지 5과 6과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복음편지 7과 8과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도자 목사님이 이 8과까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대역사가 일어나셨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 오늘 9과 10과 기도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그 붙여져서 이게 복음편지 식과가 되어졌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 속에서 생애 운동이 전달 전달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편지죠. 그래서 이 복음편지가 전 세계 심지어는 우리 북한에까지 이 복음 편지가 전달되어져서 지하 교회에서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아,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이 전도 시대에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자세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현장에 대한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편지를 가지고 어, 현장을 회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어, 저는 기도를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털린 기도, 어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조금 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복음편지 하면서 복음편지 받는 대상자하고 새 가족에게 꼭꼭꼭 꼭, 꼭 전달하는 내용이 안에 있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도를 너무 잘못 배웠고 틀리게 알고 있어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요. 그래서, 복음편지를 받는 대상자와 또세 가족에게는 꼭이 기도를, 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은 내 뜻을 구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게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과 기도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게 이 기도를 어,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잘 알려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보건변지 9과 10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이번 주 개강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면서 보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과 말씀이 모르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복음을 착각 속에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실패가 오게 되면 복음과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 그림을 잘못된 옛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병이 나았다. 아, 내가 병이 나았어. 이런 감정을 할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과 기도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 근데 복음을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 내뇌 뇌 안에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 이번 주 우리 그 권찰 개강 메시지를 꼭한번더 계속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복음과 기도가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제 그, 갑자기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7세 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에 그 평화가 가득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막, 너무 재밌고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복음과 연결되는 삶을 사시는구나. 예, 칠레반 선생님입니다. <laughs>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선생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복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는 왜 사건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먼저 깨달아오고. 그리고 하나의 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싸움하라고 살리고 치유하라고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연결되어지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말씀 따로, 이게 내 행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가 올바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많이 받을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문이 있고 기도행위랍니다. 우리가 프리메이슨 그리고 UAG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 제가 회당에 가봤는데 프리메이슨 건물에 가보니까 전부 다 기도처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가 기도처입니다. 큰 홀이 있고 작은 홀이 한몇개 있고요. 전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행위가 접신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접신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프리메이션이 응답받아요 돈 많이 가져가잖아요 3차 산업을 이끌었고 4차 산업도 이 단체가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뉴에이지 단체도 완전 명상운동, 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는 기도 행위가 있고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아요. 또 여러분들 왜 식당도 가보면 그 식당 안에 달마대사 그림을 걸어 놓고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어, 독특한 그림을 걸어 놓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갖다 놓으면서 기도하는 행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아요. 건강을 기원하는데 건강이 오고요. 또 돈을 많이 벌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들에게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동답을 많이 받아요. 우리들보다 아마 기동답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또 어떤 특수한 종교단체가 지도자들에게 또그 기동답의 능력을 있기도 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기동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SGI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어, 남녀 호랑 개교를 외치면 질병이 치유된다 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그 종교단체 가서 남녀 호랑 개교를 외치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치유된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서 간증을 시킵니다.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이런 기도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죠. 근데 나중에 더큰 실패를 당하고 더큰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장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동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동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기동답을 그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동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주는 거냐? 사단, 마귀, 귀신이 그 기도에 응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단과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다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구하라, 그리고 어~ 찾아라 두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유목사님, 그런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섯 살난 아이에게 현금 1억을, 현금 1억을 그 아이에게 준다면 그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못된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이고 그 돈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그 현금 1억이 너무 불필요하고 손해되는 일이기도 하죠. 제가 서론에도 그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이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응답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병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병이 나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동답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동답을 받을 겁니다. 건강의 기동답, 또 경제의 기동답, 하느님이 잘 되는 그런 모든 기동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어떤 자격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했는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동답을 받는 겁니다. 10편 66편 18절 말씀에는 내가 내 마음에,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내, 나의 얘기를 듣지 않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약. 여기서 말하는 제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불신자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주께서 내 얘기를 안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에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기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되 끝까지 인내하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낭망, 실망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일들에 속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보서 4장 6절, 7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편지 구간을 하면서. 대상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잘 알려 주셔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또 세가족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알려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세가족과 어, 다락방 구화를 듣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되겠죠. 반드시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니까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소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 삼단체의 기도나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는 내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해라.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되라. 그러면 세가족과 어, 다락방 구가를 받는 대상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죠. 아, 그러면 내가 이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라고 질문이 된다면 아, 그분이 기도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질병을 안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제가 그 다락방을 하는데 2주 전에 직원 한 분이 다락방 하는 분에게 직원 한 분이 그 자기도 이렇게 무슨 메시지인가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럼요, 뭐, 얼마든지. 그래서 지난주에 보건비지 일관했는데, 왜 인간의 행복이 없던가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없음을 쭉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집원분들이, 아, 아, 이게 다 자기의 얘기 같다. 그리고 이해된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건비지 일관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이만날수 없게 됐냐라는 부분을 쭉 설명하고 그래서 삼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삼과 사과가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이 삼과가 들어가니까 이제 영접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복음빈지 구가까지 온다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직원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냐.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그게 이해된다면 그분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기도 제대로 하면 제자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모든 기독교인들 뭐 모든 기독교인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린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기도. 그리고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기도가 올바르게 이해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한 군데 다락방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번 주 다락방 나는데 이분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분이 제게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누 누림다, 누린다라고 하는데 누림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무주 강단 말씀이 평화와 평강과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누림은 복음으로 편안한 겁니다. 어려워도 평안, 기뻐도 평안. 이게 누림입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짧게. 다락방 다 마치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 그게 누림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다락방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그날또 어, 어려운 어떤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대답을 잘한 것더라고요. 아네. 누리매가 딴 얘기해서 클날뻔 했는데, 그냥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누리 그게 누리 아이냐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분이 그거 이해하고, 그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을 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 드려서 너무 참감사하더라고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는 기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세 가족이나... 다락방 어, 하는 대상자들한테는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바로 영적인 과학이죠.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성령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과학이죠. 그두 번째 뭡니까?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귀신이 결박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귀신과의 싸움 해야 됩니다. 사단 마에 과의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투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없지만 천국 저 하늘 보좌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사단과의 싸움 이게 영적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만 믿는 사람은 믿지 않죠. 하늘을 만 믿는 사람은 이걸 무섭다라고 여기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마귀 귀신에게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속에 힘들어하면서도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믿고 있잖아요. 사단마귀 귀신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돈 많이 받는 거 내가 하는 일잘 되는 거내것내뜻 거, 우리의 것 우리 뜻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와도 문제지만 응답이 안 와도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받고 축복하고 또 이삭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언약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의 7절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루 만지며 주의 천군 천사가 오루 만지며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1기야 6장 13절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에게 봐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를 지금 둘러싼 군대가 얼마나 더 많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동무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과학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거죠. 1 1기하 19장 3 5절 말씀해 보면요. 이 밤에 요아의 사자가 복음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아소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기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과학인데. 기도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게 기도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오면 좋고 안 와도 좋은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요한 계시록 전부 주의 천군 천사의 얘기입니다. 2022년 2월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 안 합니까? 합니다.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천사를 보는 게 아니지만 천사가 야, 복음 전하러 가는데 되게 진짜 동원되어지고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많이 느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성에 하나님의 평화가 선, 선언하라 했잖아요. 와, 이게 영적과학 아닙니까? 이 영적과학을 두리시기를 주님의 노추원합니다 기도는 영적과학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병이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꺾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치우고요. 약도 치우고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자의 축복을 보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래 됐구나.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별거 아닌데, 저는 드라마 이런 거안 보거든요. 뭐 TV는 안 보니까 드라마 이런 거안 보는데, 아, 찬양대 찬양 들으면 얼마나 또 눈물이, 눈물이 나고, 옛날 복음 받고 막 기뻐했던 그 생각 나오고, 단합방 다니고 또 현장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영적 상태가 점점 약해지고 어지내 육신이 그렇잖아요. 내, 제, 저도 육신에 질병이 오고 병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보좌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보험 편지 가지고 현장에서 써인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뭐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치우죠. 그래서 치우는 뭐냐? 영적 문제 해결 그리고 영적 능력이 깨달으면 그게 치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문제 해결과 영적 능력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치우된 거예요.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가 불신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과 저는 다락방 받는 대상자에게 이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이 기도 내용이 그 어떤 것이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얼마나 이게 치유받은 내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어, 이번 주 권찰 개강 메시지에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묵상을 주셨습니다. 보자의 축복을 누려라 했습니다. 오늘 힘든 일 당하셨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한지 하나님은 다 압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응답입니다. 잘 돼도 응답이요. 잘안 돼도 응답이요. 내가 건강해도 응답이요. 건강하지 못해도 응답이요. 내가 이것도 응답이요. 저것도 응답입니다. 이게 묵상과 기도,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얘기죠.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그 어떤 사건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게 지웁니다. 내가 불신자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영적 과학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No yeah!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크신 사랑하심에, 은혜하심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그성에 면접 평안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영적 과학을 누려나갈 우리 안하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